아, 명장면이죠. 명장면이요. 네. 껴안죠, 쌍둥이가. 아버지, 주문선이 아저씨예요? 감사합니다.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장면이죠. 아저씨가 보고 싶다. 진짜 아. 전혀 다른 두 가지 역할 아닙니까? 아우, 잘 봤습니다. 박수가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? 네, 저게... 박수가 안 나오네요. 그 대여하시는 분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날 동시에 다 찍은 겁니까? 그렇죠. 동시에 다 찍어야 돼요. 약간 촌스러운 얼굴을 먼저 찍었어요? 아니면 촌스럽다니요? 촌스럽다니요? 순수한 얼굴. 아니, 맹한 거, 맹한 거. 맹하다니요? 어떻게 찍었냐고! 참 답답하시네. 그래서 그 어떻게 그날 다 이렇게 아 사실은 초반에 찍을 때는 굉장히 약간 저도 정말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약간 정신분열에 시달릴 정도로 아 그럴게요. 네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두 사람을 표현해야 되니까 네네. 정말 힘들었죠.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. 아침에 와 골라 자 구경 가세요. 자 단돈 뭐 만 원이면 자 새로 나온 뭐 FW 신상 액세서리 막 이런 거 막 하다가 갑자기 네 갑자기 막 오후 씨는 이렇게 긴 머리를 쫙 한 다음에 네. 옷을 최고급 명품을 입고 난 하고 싶은 말 못하면 병나는 사람이니까요.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저 밖에 나면 아무거나 안 마셔요. 뭐 이런 거 해야 되니까. 네. 근데 보면 양쪽 다 울잖아요. 네. 그 우는 게 또 달라야 되잖아요. 느낌 자체가. 역시 디렉터, 디렉터리. 뭐 그렇다기보다 역시 아시네요. 뭐 그렇다기보다 본인 안에 너무 그런 두 가지 모습이 있거든요. 아니, 아니요. 100% 네. 아마 그 눈물의 네.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. 그렇겠죠. 근데 그 실제로도 성격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? 실제로는, 내 안에 악녀 본성이 좀 있죠. 내 악녀의 안에. 본성. 악녀. 아, 제가 관자놀이를 치켜 올라갈 정도로 라인을 그리고 왔어야 되는데 오늘 너무 무서워하실까봐 제가 좀 지우고 왔어요. 화제가 됐잖아요. 그 아이라인. 네. 제가 좀 지우고 왔어요. 아, 사실 제가 네. 좀 되게 네. 좀 바르고 착한 사람이랄까요? 네. 네. 여배우의 어떤 이중생활. 저번에 그렇죠? 그 김선 씨가 굉장히 그 술을 좋아하신다고 얘기했어요. 네. 그래서 별명이 토마토. 토하고 마시고, 토하고 마시고. 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? 자주는 안 마셔도 한 번씩 회식하고 이럴 때는요. 네네. 끝까지 가요. 그래요? 네, 마지막까지 가요, 마지막까지. 아... 최후의 네. 술 먹었으면 그냥 집에 이렇게 살포시 들어가는 편입니까? 아니면 이렇게 다른 사람 이렇게 해코지도 하고. 술을 안 마실 때도 지르죠. 아... 술 안 마실 때도 눈에 거슬리는 거 못 봅니다. 내 안에 악녀 본성. 못 봅니다. 아, 그래요? 눈에 거슬리는 거. 그러면 오늘 술은 안 먹었지만은. 네. 저 어때요? 우리 셋. 나, 나 네. 엄청 욕먹을 스타일이야, 지금. 약간 요즘 남자들은요, 바지를 네. 이 복숭아뼈가 보이게 짧게 입는 게 예쁘거든요. 복숭아뼈? 네, 복숭아뼈가 보이게 예쁘고요. 그 양말이 네. 양말까지도 잘 챙겨야 패셔니스타인데 네. 그 양말은 진짜 많이 엔지네요. 우리 저 어떻습니까? 성유리 씨 오늘 패션. 네, 굉장히 나름 네. 괜찮은 것 같은데요. 두렵네요. 오늘은 예쁘시네요. 오늘은 예쁘시네요.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려. 만들었어요. 단 호박에 이거에 지금 막 스트레스 많이 나네. 자리 노리지. 아, 힐링 MC가 되시고 나서 네. 이렇게 조금 그 나이를 커버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머리를 과도하게 어려 보이게 약간 아이돌스럽게 하시는 게 제가 엎어야 돼요? 탁 그냥 엎어요. 아니야. 너무 본연의 정곡을 찔렸어요. 과도한 헤어스타일이 지금 한 5-6주 동안 계속 됐어요. 나도 왜 저렇게 머리 잡아당기나 했어. 굉장히 정곡이 찔렸어.
본래의 캐릭터를 가지고 가시는 게 예쁘신 것 같아요. 맞아, 맞아. 지금 너무 예쁘세요. 아, 너무 잘리네요. 제 안에 악녀봉성 때문에 네. 제가 죄송합니다. 성유리 씨 팬들이 많으실 텐데. 많긴 한데.